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김성훈입니다. 금요일 시간에는 두 번째 경매 시간으로서, 실전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약속 그대로, 실전사를 중심으로 하고요. 강의를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경매라고 하는 거는 용어가,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법률 용어를 해석하고 알려드리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그리고 또그 용어를 모르면 경매를 할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두 번째로 시간이 또 굉장히 또 깁니다. 경매 강의나 어딜 가보면은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한 9분 정도, 10분 안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단편으로 끊어서 알려드리는 게 받아들이시는 교육생분들 여러분들,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그게 더 집중하시기가 편해요. 그리고 법률 용어를 굳이 그대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실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풀어서 알려드리게 되면 그때 습득하시는 게더 빠르십니다. 이해가 쉽고요. 그리고 그럴 때는 법률 용어를 그대로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야 또 금방 이해가 되시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 강의는 9분짜리 강의로 맞추도록 할 테니까 좀 지루하거나 딱딱하실 그럴 여유가 없으실 거예요. 금방 끝났네? 라고 생각하시도록 제가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매, 현재 경매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의 분석이 있는지 그거부터 코멘터리를 좀 달아드리고 그리고 시작할 텐데요. 경매계는 제가 존경하는 고수님들이 있죠. 강은현 대표, 그리고 박상우 교수님, 그리고 우영다 교수님. 일단 이분들을 왜 소개를 드리냐면 경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세 분은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제일 존경하시는 분은 최문진 사장님이죠. 저는 최문진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을 배웠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그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분들은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일단 강은현 대표님께서는 현재 1조의 경매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계산을 되게 잘하시네. 12조죠. 12단이니까. 그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영달 교수님이시죠. 책을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건국대 대학원까지 부동산학부로 마치셨고, 우영달 교수님은 항상 모든 책을 읽던 강의를 보던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경매를 해라. 경매를 해라. 항상 강조하세요. 어떤 뭐뭐 책이나 이걸 다 들어봐도 핵심은 이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현재 상황을 가장 뜻깊게 짚어주실 분이 우리 박상우 교수님이 계십니다. 박상우 교수님은 랜드스쿨의 교수님이시죠. 박상우 교수님은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학 전공자세요. 부동산학으로. 대단하신 분이죠. 박상우 교수님은 파동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파동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럼 이 파동 이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박사 교수님의 파동 이론 뭐냐면, 이렇게 쭉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날짜가? 그런데 이 부동산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을 타고 간다는 이론이죠. 그리고 이 파동도 사실은 경기의 선행, 후행.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보다 먼저 회복이 된다. 부동산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회복이 된다. 선행, 후행. 이 이론이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그런 이론들이 약간씩 좀 틀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파동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요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때가 정점을 찍습니다. 피크라고 하죠. 이게 꼭지. 피크를 찍고 내려갑니다. 이제 하락기를 거쳐서 이 밑에는 이제 완전 침체기가 되고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요 지점이죠.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이.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피크점을 찍었을 때가 우리나라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고, 지금은 어떤 식의 위험이 있냐면, 박상우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떨어지는데 급격하게 떨어지고 폭도 굉장히 깁니다. 그냥 이런 파동으로 외우실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가 바닥일지 모른다는 거. 네. 이론상 이렇게 똑같은 규격이라면 이때 샀으면 바닥이겠네요 하고 매수를 하지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때가 바닥인가 하고 매수하면 더 떨어지겠죠. 언제인지 몰라요. 다만 이 하락의 마지막에 제 첫 바닥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뾰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뾰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경기가 회복하게 되면 파동이 완만해지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회복이 되겠죠. 그러다가 급격하게 또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는 뾰족한 겁니다. 이 하락의 폭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박상우 교수님 말로는 뭐 석유 파동이나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나 이런 굵직한 파동이 있을 때는 깊이가 길고요.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가 좀 되면 이 깊이는 좀 짧다. 그래도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경기 순환 지표 해가지고 뭐 2005년 이후에 뭐 어떤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해갖고, 이걸 한번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불뚱뚱 하죠?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은 아니고, 이런 식의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분명한 거는 월 1조에 경매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누군가는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경매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파동상 이 끝자락에 와 있다. 혹은 지금 벌써 찍고 올라가서 요 정도가 와 있다.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될 텐데, 그죠? 그래야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경매를 하셨던 모든 분들이 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고, 부동산을 사신 분들도 모두도 이익이 되시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 사셔가지고 고생들을 하시는 거지, 뭐 이럴 때 사신 분들, 뭐 이럴 때 사신 분들, 혹은 뭐 2007년도 그 전에 사신 분들은 뭐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버티고 계시고, 트렌드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차익 실현, 내가 1억에 사면 2억에 팔아보겠다 이런 차익 실현이셨고, 이게 이제 이런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은 월 얼마씩의 월세를 받고 싶다, 네, 그런 수익성 개념으로 트렌드도 경향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 2의 원은 여기서까지 마치시고요. 좀 이따가 다시 또 그 사례 중심으로 제가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편, 2-1편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잠깐 커피 타임에 오시죠. 이따 뵙겠습니다.